박보살 이야기 13부. 큰어머님이 자꾸 힐끔거리시며 우리 눈치를 보는 거야. 좀 이상했는데 뭐 원래 낯을 가리시나 보다 했어.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거든. 와이군 큰아버지께서 술을 올리시고 절을 하신 다음 차례로 친척분들이 절을 하셨고, 왜 조상님들 음식 드시라고 다들 나가서 문 닫는 거 있잖아. 다들 나가려는데 박보살이 잠깐만요 라고 나직히 말했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두의 눈이 박보살에게 주목되었고, 박보살은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가서 제사 음식들을 손으로 막 뒤적거리기 시작했어. 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녀님 미쳤나? 왜 고인도 드시지 않은 제사밥에 쥐가 먼저 손을 대? 라는 눈빛으로 박보살의 행동을 관찰했어. 와이근의 큰아버지께서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통을 치시는 순간, 박보살이 무서운 눈으로 와이군의 큰어머니를 쏘아보았어. 아줌마, 제사 지내시는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니까 할머님이 아줌마한테 제사밥 얻어 자시기 싫다고 하잖아요. 박보살이 손으로 뒤집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세상에, 전이며 과일이며 밥과 국까지 모두 머리카락에 들어있는 거야.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일부러 깔아놓은 듯 했어. 친척들이 수군대면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마디씩들 하셨고, 와이군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했어. 주저앉은 와이군의 큰어머니께 큰아버지가 고함을 치셨고, 그제서야 큰어머니는 입을 여셨어. 생전에 자신을 너무나도 지독히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너무 원통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그랬대. 제사 음식을 차릴 때 몰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어두면 조상이 그 밥을 못 먹고 간다고. 박보살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조상은 그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입니다. 음식마다 머리카락을 넣어두셨으니 할머님 돌아가시고 밥 한 끼도 못 얻어 드셨네요 라고 말했어.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와이군의 할머님은 치매로 12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대. 본래 굉장히 고드시고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데, 큰아들인 와이군 큰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셨다는 거야. 내심 큰 며느리가 마냥 예쁘시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래도 꼿꼿하신 분이라 체면치레 하셨을 텐데, 사람이 치매가 오면 자신의 속에 있던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드러난답니다. 할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는 12년 동안 큰 어머님께 가진 수모와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큰 어머님께서는 제사 음식 담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물린 뒤 친척들이 먹는 밥을 차릴 땐 들어있는 머리카락을 빼고 밥상을 차리셨다는 거지. 친척들 전부 큰어머님의 행동이 야속하긴 해도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 그 정도로 할머니께 많이 당하고 사셨다는 와이군의 큰어머니.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친척분들이 모인 김에 제사 문제를 상의하자며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 와이군이랑 나랑 박보살, 그리고 와이군의 형은 근처 호프집에서 씁쓸하게 맥주 한 잔씩을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박보살은 와이군의 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박보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본 와이군의 형이 대시를 했답니다. 둘이 뜨뜨르뜨.
띠띠리띠. 박보살이 범상치 않은 여자란 것을 마이군의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또 염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와이군의 어머니, 즉 박보살의 시어머니는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 가시나야, 니 땜씨 제사 내가 다 맡았으니까 니도 평생 같이 제사상 차려잉. 그랬어. 결국 좋은 마음으로 제사상 차리지는 못하겠다는 큰어머니의 말씀에 친척분들의 눈이 모두 둘째 며느리인 와이군의 어머님께 쏠렸다고. 이건 뭔가 억지 효도. 박보살의 오지랖은 하여튼 원래 제사 없는 시댁이었을 텐데 1년에 제사 8번 지내는 시댁으로 바뀌었어. 뭐 지팔자 지가 꼬아서 간 거지. 덕분에 난 제사밥 자주 얻어먹고. 아, 한 개 더 쓰고 싶은데 이래야 돼서요. 오케이 바. 야라이, 뱀 이야기 한 김에 하나 더 스피디 하겠습니다. 그날 와이군 큰 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후프집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다며. 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뱀을 싫어하시겠다 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근데 박보살이 우리 외할매는 안 그럴걸 하는 거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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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박보살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일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인심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 아시다시피 박보살의 외할아버지께선 동네에서 유명하신 무속인이셨고, 그 덕에 박보살의 외갓집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대.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가보니 커다란 뱀이 옆집 부엌 아궁이 앞에 들어가 있었대. 옆집 아저씨도 도끼로 뱀을 찍으려는 걸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급구 말리셨다는 거야. 그리곤 뱀을 달래기 시작하셨는데, 나오너라, 니 살려줄 테니 나오너라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야. 스르륵 뱀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기에 할머니는 뒷걸음질로 계속 뱀을 유인하셨고, 동네 근처 산 쪽까지 뱀을 몰아서 데려다 주셨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와중에 와이군이 야, 할매 뭐 피리부는 안 하는가? 라면서 드립을 쳤어. 한 개도 안 웃김. 아휴, 싱거운 놈. 뱀은 소리 없이 슥 사라졌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 그로부터 얼마 후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갑자기 한쪽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된 거야. 그게 아마 지금으로 치면 유방암일 거라고. 동네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고 유명한 한의사에게 치료받으러 가신다며 동네를 떠나시기 전날,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본인의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셨어. 즉 박보살의 외외 증조부님이시지. 외할머님이 산소에 가기 위해서 예전에 뱀을 몰고 가셨던 그 산을 넘으시려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뭔가 굉장히 따가운 느낌을 받으셨대. 그랬어. 할머니는 뱀에, 그것도 독사에 물리신 거야. 그 자리에 쓰러져 앉으셔서 이대로 난 죽을 운인가 보다 싶으셨다는 거야. 스르륵 정신을 잃으신 지 얼마가 지났나 눈을 떠보니 안방에 누워 계셨대.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쓰러져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오신 거지. 할머니는 며칠을 고열로 앓으셨는데 독사한테 물려서 곧 죽는다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 발목의 상처가 아물자 부풀었던 가슴도 사그라들고 통증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회복을 하시고 원래 가시려던 한의원에 가셔서 이상한 증세를 말씀하시니 그 한의사께서 독을 독으로 치료한 것이요 라고 하셨대.
그렇게 박보살의 외할머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쯤 돌아가셨어. 이걸 박보살네 가족은 뱀이 할머니께 은혜 갚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신대. 그래서 박보살은 외할머니인 뱀을 좋아할 거라며. 신기한 인연. 지금은 W가 아무거나 꿀떡꿀떡 잘 먹고 잘 소화시키지만 어렸을 땐 놀라기도 잘 놀라고 체하기도 잘 체했대. 그래서 우리 엄만 늘 새벽에 수시로 손가락 따주시는 할머니 집에 W를 업고 뛰어간 적이 참 많으셨대. 내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땄을 땐 돌쟁이 때였는데 집에 놀러오신 친척 아저씨가 중절모 쓰고 안경 낀 걸 보고 으앙 놀래서 울더니 그날 새벽에 열이 오르고 보채서 손가락을 따로 처음 갔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 할머니 집에 정말 자주 갔어. 더블리가 좀 커서 이제 좀 뭘 알 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손가락 따는 할머니한테 데려간다 라고 하면 엄청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대. 나쁜 엄마.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박보살이 어버이날 혼자 계신 외할머니께 카네이션 가져다 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라, 익숙한 그 집 앞? 그랬어. 내 손가락을 가차없이 따서 피를 쭉쭉 내주시던 그 할머니. 나한텐 홍콩 할매 귀신보다도 더 무서웠던 그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셨어. 그날 박보살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께선 어려운 사람 거린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밥을 한 끼 차려주셨대.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거린이, 아, 흐름상 이렇게 쓴 거예요. 시각장애인 분이시죠.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얻어드시고는 아줌마, 내 용돈벌이 하게 뭐 하나 가르쳐줄란게 라고 하셨대. 그분께 배우신 손가락 따는 법으로 용돈 버셔서 박보살 등록금도 내주시고 컴퓨터도 사주시고. 아, 물론 손가락 따는 것은 민간요법으로 요즘엔 불법 시술이랍니다. 근데 더블린 요즘도 가끔 머리 아프거나 열이 오르면 손가락 땁니다. 할머니인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에 가셨겠죠? 손가락 따주시던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라는 걸 알기 전 어느 날 밤. 몸보다 마음이 아파 혼자 할머님네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생각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이리 착한 것이 무엇이 마음에 병이 났노? 아이고 아까워라. 마음 쓰는 거 속상한 것이 아까워 안타까워 라고 하셨던 할머님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네요. 와, W 이제 일하러 갑니다. 자몽 세 박스가 저를 딱 기다리고 있네요. 지난밤에 돼지 꿈꿔서 로또 살려고 했는데 13편 마무리 한다고 못 샀어요. 에라이. 박보살 13편 기다려주셨던 분들 재미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